이달 기업 공개 시장에 두산 로보틱스, 밀리의 서재 등 주목을 받는 비상장 기업들이 청약에 나섭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10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IMT, 밀리의 서재, 신성 ST 등의 기업들이 공모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달 내 수요 예측을 거쳐 일반 청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을 거쳐 21일과 22일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하며 희망 공모 가격은 2만 1,000원에서 2만 6,000원대입니다. 1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밀리의 서재는 이달 7일에서 13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